SK하이닉스가 청주에 추진 중인 LNG 발전소에 대한 우려가 청주시 의회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정상혁 보훈군수 발언에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보훈 농축산물 불매 운동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뇌물죄로 항소심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병진 충청북도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낙마했습니다.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부 종목은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뇌물죄로 항소심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병진 충청북도 의원도 대법원 확정 판결로 옷을 벗게 됐습니다. 11대 충북도 의회에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정원이 32명인 충북도 의회, 빈자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이번엔 뇌물죄로 항소심까지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박병진 충북도 의원입니다. 대법원 제2부는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월형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도의장 선출 당시 동료 의원에게 지지청탁성 금품을 받아 뇌물 혐의로 기소됐지만 1년이 넘는 1심 공판 기간에 남은 임기를 모두 채운 뒤 다시 출마해 재선 의원으로 활동해왔습니다. 그러다 항소심 이후 석 달 만에 내려진 이번 대법 판결로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즉시 직위를 잃었습니다. 충청북도와 영동군 선거관리위원회에 거론 사실을 통보하고 선고일을 기준으로 급여 등을 정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등 의회 안내자료 역시 수정 절차를 착수했습니다. 임기중 전 의원에 이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신분이 박탈된 건 11대 의회에서만 이번이 두 번째. 하유정 도의원도 지난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 3월 15일까지 공석이 된 충북 도의원들의 재보궐선거는 내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동시에 치러집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정상혁 보훈군수 발언의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광복회 등은 친일 망언에 진정성 없는 변명만 하고 있다며 퇴진운동 강행을 거듭 밝혔는데요. 보훈 농축산물 불매운동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나라 뺏긴 치욕을 잊지 말자는 뜻으로 열린 경술국치일 상기 행사.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외침 속에 정상혁 보훈군수에 대한 퇴진 촉구 구호도 포함됐습니다. 오해라며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쳤다는 정군수의 사과를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뱉은 말을 쉽게 사과 한마디로 한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한배 만배 사죄하고 엎드려 사죄하고 정말 각성을 해야죠. 그 이상이죠, 이거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전한 것이라는 해명도 납득 못할 변명이라며 강력한 퇴진 운동을 예고했습니다. 찬동하지 않고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게 그 현장의 분위기였습니다. 자기는 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뭐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훈군청 게시판에는 연일 비판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군수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한 글부터 일본의 충북 출장 쏟아 국민 봉기로 사퇴시키자는 등 대부분 군수를 꾸짖고 있습니다. 보훈 농축산물을 불매하자는 글도 늘면서 애꿎은 군민 피해도 우려됩니다. 보훈 군민이라는 게 창피했습니다. 부끄럽고 어디 사냐고 한다면 전 절대 보훈이라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요. 정군수가 속한 자유한국당은 자체 조사를 벌여 대응하겠다는 입장. 내일은 정상혁 군수의 퇴진을 요구하는 군민들의 집회가 보훈에서 열립니다. 성남 민심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삼선 정군수는 임기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0년 정부 예산안에 충북 관련 예산 5조 9,218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6,454억 원이 는 것으로 충북선철도 고속화 등 예타 면제사업 추진과 공모사업 국비 확보가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현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에서 열리는 세계 무예 마스터십이 이제 어느덧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8일 동안의 일정을 앞두고 준비도 대부분 마무리됐고 일부 종목은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말 위에서 화살이 시위를 떠납니다. 중심 잡기도 힘들어 보이지만 어김없이 관역에 명중합니다. 2019 충주 세계무예 마스터십에서 유일하게 개최지인 충주를 벗어나 열리고 있는 기사 종목입니다. 충주에서도 일부 경기는 하루 일찍 시작됐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통일무도에서는 대회 첫 메달도 나왔습니다. 케냐에서 온 골든 오치행 선수가 90kg 이상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I'm very happy because this is the first time for me to win a gold medal for the World Martial Art. I'm very happy and I thank God for that. 대회의 시작과 끝을 알릴 성화는 청주에 이어 충주에서도 불을 밝혔습니다. 역사가 시작된 그리스에서 성화를 가져오는 올림픽처럼 1회 대회가 열린 곳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곳 천등산에서 채화된 성화는 충주 지역 25개 읍면동 153km 구간을 거친 뒤 청주에서 출발한 성화와 합쳐집니다. 개회식이 열릴 충주 종합운동장은 주요 무대가 모두 설치됐고 화려한 공연을 보여줄 출연진 또한 막바지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시대를 넘어 세계를 잇다라는 주제로 총 3학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멀티 퍼포먼스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많은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세계 유일의 국제무예 종합대회. 충주 세계무예 마스터십은 내일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2019 충북 국제 무예 액션 영화제가 충주 세계무술공원에서 개막식을 갖고 5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배우 김인권과 선우선의 사회로 열린 개막식에서는 액션 장르에서 두각을 나타낸 영화인들을 시상하는 무예 액션 어워드가 진행됐고 캄보디아의 전통 무술 보카토어의 대가이자 크메르루즈 학살의 생존자인 션 킴산을 5년 동안 밀착 취재한 다큐멘터리 영화 생존의 역사 보카토어가 개막작으로 상영됐습니다. 영화제 기간 시네큐 충주 연수점과 CGV 청주 서문점에서 각각 하루 6편에서 8편씩의 무예 액션 영화를 상영하고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청주 테크노폴리스에 추진 중인 LNG 발전소에 대한 우려가 청주시 의회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때가 되면 전체적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면서도 SK하이닉스의 입장을 전달하는 대변인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 LNG 발전소인 스마트 에너지 센터. 청주시의회에서 청주 도심에 꼭 지어야겠냐는 질문이 한범덕 청주시장에게 던져졌습니다. 여러 가지 악영향이 저희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건설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또 무슨 또 건설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한범덕 청주시장은 SK하이닉스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진행할 계획으로 청주시의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오창 신중부 발전소 가동으로 도내 대용량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전력 공급이 문제냐는 질문에도 SK하이닉스 입장을 계속해서 전달했습니다. 제가 뭐 그 하이닉스를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들은 24시간 가동할 수밖에 없다. 일정한 전압을 넣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을 내뿜는 LNG 발전소에 대한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함께 판단하겠다면서도 언제, 어떻게는 빠졌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의견도 무시할 수가 없으며 또 청주시 내 환경 관련 단체, 또 시민단체. 그래서 이거는 어느 단계 가면은 전체적인 의견 수렴 과정은 반드시. LNG 발전소 건립은 속도를 내 진행 중인데 시장은 느긋하게 기업 말만 전하고 있고 정작 청주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답하고 설득해야 할 SK하이닉스는 침묵하고 있는 상황. 시의회 앞에서 피켓 시위에 나선 주민들은 다음 달 연합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제천시의회가 최근 재추진되고 있는 천남동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해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제천시 의회는 해당 업체가 과거 두 차례 폐기물 매립장 허가 신청을 했다가 2012년은 자진 철회했고 2016년에는 사업 계획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며 매립장 조성 계획이 취소될 때까지 총력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매립 용량 335만 5천 세제곱미터 규모의 사업장 지정, 일반 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위해 이달 초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했습니다. 실종 열흘 만에 구조됐던 좋은 누리양이 최근 히말라야에서 유해가 수습된 직지 원정대원들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직지 원정대는 10년 전 등반 중 실종된 고 민준영, 고 박종성 대원을 위한 후원금 통장에 조양의 이름으로 소정의 후원금이 입금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조양의 수색을 함께했던 충북 산악구조대는 이번에 숨진 채 발견된 두 대원이 몸담았던 곳입니다. 2019 괴산 고추축제가 괴산 군청 앞 광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괴산 고추축제는 고추가 자연적으로 낼 수 있는 다섯 가지 색깔에 각각의 의미를 담아 전통 문화가 어우러지고 축제 참가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오감 만족형 축제로 기획됐습니다. 또 축제 기간 직판장에서 판매하는 괴산 청결고추를 6kg당 만 원을 깎아줘 12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8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지정된 괴산 고추축제는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집니다. 충북혁신도시의 세모지서 신설이 확정됐습니다. 경대수 의원은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를 거친 진천음성혁신도시 세모지서 신설계획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도시 세모지서는 정부의 신설협의를 확정지음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진천과 음성의 세수 실적은 연간 7,700억 원 규모로 인근 충주의 4,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충주 지역 50세대 이상 농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이 구축됩니다. 충주시는 KT와 1대1 비용을 부담해 50세대 이상의 17개 농촌 마을에 대해 100메가바이트급의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을 올해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충주시는 지난해까지 50세대 미만 139개 마을과 KT 자체 투자 136개 마을에 대해서도 광대형 망을 구축했습니다. 대청호 문희수역에 올해 첫 조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오늘 오후 3시에 대청호 문희수역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첫 조류경보는 지난해보다 21일 늦었습니다. 금강환경청은 7월 말에 비가 내리면서 오염물질이 유입됐고 폭염의 영향으로 수온이 올라 조류가 번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된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충북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도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6월 25일부터 두 달 동안 충북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7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3건의 43% 수준에 그쳤고 이에 따른 사망자 수도 지난해 4명에서 올해 1명으로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지난해 1,030명보다 38.3%가 감소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북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